오늘 저희가 함께 요리해 줄 분을 모셨는데 진짜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중불로 맞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저어줘야 돼. 일단 뭐 많이 넣으면 맛있잖아요. 타원형으로 넣으시면 만드시면 돼요.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박수 박수 박수. 아까보다 더 맛있어요. 또 뭘 그럴 때 그렇게까지 또 야. 네 안녕하세요 요리할레오입니다. 저 오늘 그 맨날 저만 요리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오늘 저희가 요리할레오 최초로 저 말고 누군가가 함께 요리해줄 분을 모셨는데 에이미는 아니고요. 에이미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우리 요리할레오 오픈 최초로 오늘 이충주 배우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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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 네. 요리할레오 보시는 분들은 네. 다들 요리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네네. 평소에 요리를 좀 하세요? 저는 요리를 이제 하고 싶을 때만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요리할레오 보고 따라한 건 없어요? 스테이크 굽기를 해봤습니다. 어, 잘 나오던데. 아니 그게 이 난도를 물어보시면 네. 파, 개하 이러시는데 네. 이것은 셰프님 느끼기에 하구나. 제가 하면 항상 되게 상이더라고요. 저야 뭐 요리사로 이제 다음 달이면 29년 돼요. 아, 29년이나 요리를 했으니까 뭐 웬만하면 다 쉽겠지만 근데 오늘 또 뭐 오믈렛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내가 웃긴 게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오믈렛이야. 허? 사실 근데 오믈렛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 오믈렛을 못하세요? 아, 오믈렛 할 줄은 아는데 근데 지금 얘기한 못 만드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오믈렛이 뮤지컬에 나와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Something Rotten이라는 네. 뮤지컬을 공연 네. 중인데요. 이 시대가 1580년, 90년 이때예요. 셰익스피어가 현재 국민 작가로 활동하고 오. 있는 제가 셰익스피어를 이제 이기고 싶어하는 극작가 닉 바텀이라는 역할이고요. 닉 바텀 위하여 죽어는 만들어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셰익스피어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나중에는 뮤지컬이라는 게 굉장히 흥할 거다. 뮤지컬 오믈릿이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극 중에. 아. 그래서 오믈릿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믈릿을 배우러 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노래 가사 중에 오믈릿 레시피가 나와요. 노래, 레시피 좀 한번 들려주세요. 노래 가사요? 네. 첫째, 버터 한 큰술을 중간 크기 팬에다 녹여. 그리고 네. 중불로 맞추고 양파와 피망 뜨거워질 때까지 볶아. 불을 끄고 1분을 두고 네. 오믈릿이 골고루 익을 때까지 돌아. 네. 정말 중요한 건 치즈와 생채소다. 어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오늘? 레시피를 갖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늘그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 될 것 같아요. 막 근데 노래하시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어떤 아. 상황인지. 일단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소금 후추 얘기가 안 나와. 일단 중 사이즈 팬 준비해. 아 진짜 중간 큰 술. 버터 한 큰술하고. 아 진짜 가사대로 하시나요? 네 한번. 피망과 양파를 썰어서. 아. 근데 오믈렛에다가 날 채소 넣어서 뒤집으면 안에 안 익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볶아놓고 오믈렛 만들 때 그 다음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양파를 한번 썰어보면. 양파. 시켜도 될지 제가 해야 될지 한번. 양파를 어떻게 썰까요? 오믈렛에 들어가려면 아마 네. 좀 사이즈가 다진다기보다는 좀 작은 크기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안 썰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썰어야 할까? 그냥 쿵 써서 아니면 뚝뚝뚝뚝. 어. 보통은 양파를 반으로 가르거든요. 예,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예, 그렇게 가를 겁니다 아마. 그죠? 어 위험하다.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르나요? 아, 예, 자르는데 예. 제가 보여드려요. 보통 이거를 작게 자를 때는 네. 양파 결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결대로 칼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칼집을.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겹겹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썰면 이런 조그만 사이즈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썰어주시면 돼요. 다칠까봐. 안 될 것 같으면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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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제가 썰고 오늘은 파메잔 치즈 넣을 건데 배우님은 치즈를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 숟가락? 버터 한 큰술을 이렇게 해요. 아, 버터 한 큰술.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그 가사를 잘 듣고 집에 가셔서 해 먹어보면 재밌잖아. 중불로요? 네. 버터 한 큰술 제가 레시피를 읊어드린 느낌이에요. 오늘은 요리 배워볼래요로 제목을 바꿔서 하자. 일단은 넣고 자 페퍼 양파 넣고 소금 후추는 그냥 넣을게요. 안 넣으면 못 먹어. 네. 여기에서 볶아주시면 제가 요 판체타 좀 썰어 놓을게요. 아 제가 진짜 이거 가사대로 이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햄도 좀 넣을게요. 일단은 오믈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달걀을 깨야지 먼저. 저희 가사 중에 달걀 들고 깨뜨려 이런 말이 나와요 가사에. 한번 깨뜨려서 해보시죠. 여기다가 가사에는 없지만 소금 후추 하시고요. 흰자하고 노른자가 완전히 다 섞이게끔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중불로 할까요? 일단? 중불로 하다가 일단 이따가 약불로 다시 가는 걸로. 네. 오믈렛 할 때는 버터하고 오일을 같이 좀 쓰거든요. 좀 버터. 버터가 색깔 나면 안 되고 크림색 버블이 계속 전체적으로 생기게끔. 버터가 녹은 상태에서 바로 달걀을 넣어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저어줘야 돼. 이거를 달걀 죽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계속 일단 저으시면 돼요. 아, 이 지금 불이 세서 빼신 거예요? 네. 불이 필요하면 들어갔다가 이게 불에서 익는 게 아니라 팬을 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불은 아닌 것 같아. 중불에 하면 타. 프렌치 오믈렛은 타원형으로 만들잖아요. 막 불에다 대고 요리할 것 같은데 오믈렛은 그렇지 않은 게 색감이 이렇게 우와. 예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모양을 좀 잡아주고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불을 쬐주면 모양이 잡히겠죠. 이렇게. 이것도 난이도 한가요? 그쵸, 하죠. 이거에 뭘 난이도를 붙인다는 자체가 그리고 불에다 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쳐주는데 안 움직여요. 처음에 잘 안 움직일 때는 버터를 조금 잘라서 안쪽에다가 넣어주고 익혀서 이 밑으로 스며들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갔죠? 열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쳐주면 올라오니까 그거를 다시 눌러주는 거예요. 우와.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모양이 좀 잡히겠죠. 이야, 이걸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불을 끄고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끝을 살짝 이렇게 잡고 기다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놓으면 모양이 잡히죠. 이게 이제 프렌치 오믈렛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버터를 가지고 문질러주면 다시 반짝반짝. 여기 트러플 오일을 살짝. 오늘 이충준님 온다 해가지고 봐봐. 트러플까지 준비했어요. 이 가장 최고급 식재료. 그렇죠. 3대 진미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참 뭐 와 감사합니다. 일단 네네. 네. 일단 드셔보시고. 와 향이. 소금을 곁들인. 아 맛있어요. 진짜요? 네. 아 오믈렛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수 있네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따 제가 만들면 이런 맛이 안 날 거거든요. 아 작가님 들어와서 내가 줄게 이리 와. 배우님께서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절대 저는 그렇게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요. 너무 부드럽고 트러플 조각으로 막 통째로 올려서 먹으면 아 너무 막 쏘지 않을까 이랬는데 계란이랑 버터가 들어가니까 좀 눌러주면서 향만 딱 남아요. 이제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제가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중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불로 바꾸시면 버터를 한 스푼 크림 색깔 이때쯤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넣으시면 됩니다. 솔직히 배우님이 만드신 거를 더 기대하고 있어요. 요리는 얼굴로 하는 거라고. 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많이 넣으면 맛있잖아요. 하필 오믈렛일까. 이거 오믈렛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네. 그 당시에 1500년대죠? 1590년 예. 이렇게 한 게 맞죠? 많이 넣으셨다. 네, 네. 이제 타원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망쳤대요. 이걸 어떻게 접죠 선생님?
접어서 그대로 고정시키고 계시면은 조금 기다리시면 접혀요. 이제 그 상태로 한 10가지 세시면 안 접히나요? 접히네요. 왜 제가 하면 안 되는데? 더 미세요, 더 미세요. 셰프님이면 바로 되네요. 이거를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입맛이 굉장히 초딩 입맛인 게 케찹 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케찹 뿌려도 돼요. 트러플은 내가 먹을게. 아니야.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이거 근데 다 도와주셔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이게 박수. 박수가 아닌 것 같은데. 셰프님 드셔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아니, 채소도 볶으시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좀 안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노릇노릇한 색깔이요? 네. 아. 달걀이 갖고 있는 감칠맛을 끌어내려고 하면 이렇게 색깔을 내야 되는데 프렌치 스타일의 오믈렛은 그들의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하니까 색깔을 내지 않는 게 원래 프렌치 스타일이고 프랑스 스타일의 오믈렛에서는 이렇게 색깔 나는 거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고. 계란이 질겨지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나면. 아, 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아까보다 더 맛있어요. 에이, 또 뭘 그래도 그렇게까지 또. 근데 겉에를 덜 익혀야 된다는 말씀 뭔지 알아? 아까는 겉속 촉 속 이었는데 약간 겉과 속촉 그 차이. 그래도 돼. 우리 여기 리액션 부자인데 먹고 노래할 수도 있어. 여기서 먹어, 어디 가지 말고. 아이고, 뭘 만들었는지. 아, 그런 리액션이었군요. 아, 방금 뭐 하시나 해서. 아, 감사합니다. 아, 맞다. 우리 저기 오레오드한테 네. 뭔가 선물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제가 다섯 분께 두 장씩 공연 초대권 10장을 쏘려고 합니다. 일단 선택권이 없고요. 제가 네. 나온 회차를 보셔야 되고요.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사가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오믈릿에 대한 어떤 건 시험이 나오니까. 소금 안 들어간대요. 맞아요. 네. 오늘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요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셰프님 옆에서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고 아마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특별한 추억인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 뮤지컬에 계속해서 언급되어 중요하게 나오는 오믈릿을 가르쳐주셔서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이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인지는 오늘에서야 한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